고대 마케도니아의 상징이 지금 부조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도 보시면 바닥에도 지금 이제 카페트로 중앙에 좀 가려져 있는데 그 둥근 원, 그 다음에 가운데 작은 원, 그래서 햇살도 표현해놔서 고대 그 마케도니아의 상징이죠. 알렉산더의 상징을 그대로 그 이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상징물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 정교회 성당 교회 안에서는 모든 신자가 다 서 있게 돼 있습니다. 아무도 앉지 않는데 그 이 구조물을 보면 좀 몸이 불편하신 분이라든가 노약자분들이 팔을 이렇게 걸치고 좀 앉는 건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몸을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돼 있어요. 이거는 다른 데서는 찾기 힘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무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1884년에 지어진 교회니까 그때 아마 그 장식물인 것 같습니다. 다른 정교회 교회에서는 잘 볼 수 없는 나무 팔걸이를 보며 이 마을 사람들이 서로에게 가진 배려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따뜻한 햇볕 아래 흥겨운 슬라바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테스코토를 보면서도 느낀 것이지만 마케도니아 사람들은 정말 춤추는 걸 좋아하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춤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저도 마을 사람들 틈에 끼어서 함께 슬라브 댄스를 즐겼습니다. 천을 흔드는 사람이 댄스의 리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그 역할을 잘 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래도 저에게 따뜻하게 응원의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끝나는가 싶었더니 춤이 또 시작됩니다. 분쟁의 역사를 많이 겪은 이들은 대부분 음악과 춤으로 그 애환을 달래왔습니다. 이들의 춤과 노래에는 왠지 마케도니아의 아픔이 묻어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내놓은 물건들로 즉석 경매가 열렸습니다. 대부분 2,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 낙찰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등장한 물품은 마케도니아의 전통 의상입니다. 저도 이번 경매엔 참여해보고 싶었습니다. 결국 행운은 제게 돌아왔는데요. 우리 돈 만 원으로 네 벌의 전통 의상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난감해하는 저를 옆에 계시던 아주머니께서 도와주셨죠.
그런데 제가 받은 옷은 완전한 한벌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덤으로 몇 개 더 주셨던 거 아니야? 아무도 저 다행히 네 벌 중에 남자용 의상도 있었습니다. 먼 길 간다고 마을 어르신들께서 특별히 꼼꼼하게 싸주셨습니다. 경매가 끝나고 서로 음식을 나누는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성직자의 축성과 오늘 슬라바의 주인공이신 성 페트카의 성화에 입을 맞추며 본격적으로 식사가 시작되는데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마을 출신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곳에 친척이나 친구가 있다거나 한때 메슈스테를 와본 적이 있는 사람은 모두가 참가할 수 있는 축제입니다. 이제 저에게도 앞으로 활짝 열려있을 메슈스테 마을의 넉넉한 인심을 마케도니아의 따뜻한 태양 아래에서 즐겼습니다.